사실은 제가 스토리텔링의 힘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입니다. 지금 예, 보여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? 오드리 헵번. 네,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.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휴일. 네. 네, 아, 너무나 아름다웠죠. 네. 왜? 뭐 티파니 아침을, 네. 네, 이런 것들 보면 청초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여리여리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프리카에서 네. 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까지 네.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뭐 봉사합시다. 봉사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당장 떠납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사진, 한 사람의 이야기,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네,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요.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던 건 바로 나이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아름답지 않으세요? 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스스로 아, 그래, 나도 한번 봉사를 한번 하러 갈까?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. 네. 우리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아니, 넌 이렇게 해야 돼. 해. 강요하고 또 강조할 때가 많으시죠. 네. 그야말로 설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막 쓰실 때가 있잖아요. 네. 네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. 네. 인간은. 네.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. 마음을 열고 공감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00% 그 사람과 예, 설득을 당하거나 혹은 공감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야기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. 네. 너 공부해. 뭐 하지 마. 친구들이랑 놀지 마.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